보겠습니다. 1번에 의사가 환자를 수술한다. 이제 환자가 자동적으로 수술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행위가 개입되는 거죠. 사람의 행위와 의지가 개입되는 이러한 현상을 이제 사회 문화 현상이라고 부르죠. 틀렸습니다. 2번.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요. 악한 사람을 벌을 받는다. 네. 자연 현상입니까? 과연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복을 받느냐 이거지. 악한 사람은 항상 벌을 받습니까? 만약에 이게 자연의 절대 법칙이라고 한다면 자연현상이겠지만 어디 세상 일이 그렇지 않죠. 인간 사회는 악하더라도 악한 사람이 더 잘 살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이 오히려 못 살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거는 인간들의 행위죠. 네, 사회 문화 현상입니다. 3번에 그런데 온도가 오르면 물질의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건 당연한 자연 법칙이지. 자, 이러한 경우는 자연현상입니다.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4번은 물이 위에서 항상 아래로 흐르잖아요. 네, 이러한 것을 존재 법칙이라고 하고 바로 자연 현상의 법칙입니다. 당위 법칙이라고 나왔는데 당위 법칙은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인간 사회의 의지가 반영된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답은 존재 법칙. 자, 5번. 사회 문화 현상은 인간의 의지와 행동으로 행동에 따라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이지. 그래서 가치가 함축돼 있다. 가치 함축적인 당위성을 지닌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가치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르다라는 것이잖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가치인데 그러한 가치가 개입되어 있는 당위성을 갖는 것이 사회문화의 현상이야. 그 다음 6번은 사회문화 현상은 인과관계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네, 원인과 결과관계를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현상은 알 수가 있죠. 자연현상은 어떤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가해지고 방향을 정해놓으면은 어느 방향으로 어느 만큼 이 물건이 날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사회문화 현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금년에 이제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예년만큼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 그러지. 네. 그래서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관심이 크다. 이런 식으로 법칙을 말할 수가 없어요. 인과관계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회문화 현상입니다. 7번. 자연현상은 그 안에 작용하는 법칙에 의한 결과로 필연성이 따릅니다. 필연성.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항상 물건은 내려간다. 이게 필연성이죠. 사회문화현상은 어느 정도 경향성에 따라 나타나기 때문에 필연성이라고 안 하고 이런 것을 개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연성. 개연성은 10중 8구라고 하죠. 어느 정도는 맞을 것 같아. 개연적이다라고 할 때는 80-90%는 맞을 것 같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8번. 사회문화 현상은 사회적 맥락과 환경에 따라 다양성과 특수성을 지니며 인류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이상이나 가치에 기초한 보편성을 지니고 한다. 네, 이 문장을 다시 보니까 앞에는 특수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특수성을 뛰어넘어서 어느 사회나 비슷한 보편성을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야. 네, 사회문화 현상은 공통적이기도 하고 보편적이기도 합니다. 이 자연현상은 거의 대부분 하나의 인과법칙을 존재법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편성을 지닌다. 보편성이 더 많지요. 그 다음에 9번 춤 있죠. 춤. 사람이 이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인간들은 춤을 추는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회든지 춤이라는 것은 존재한다. 그래서 보편적인데 보편성이 있지만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므로 특수성을 지닌다라고 할 수 있죠. 10번에 현대 사회문화 현상의 복합적 측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문화인류학 이렇게 모든 그 사회과학의 분과 학문들이 서로 협력해서 어떤 현상을 다각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접근이 필요한데 이걸 인터서브젝티브, 그래서 간학문적 접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간자가요. 간자가 이제 사이 간자를 써가지고 학문들 여러 학문들 사이에서 연구를 한다. 그래서 간학문적 접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49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사회 문화 현상을 사회 전체적인 구조와 관련하여 탐구하려는 관점. 개인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모습을 가지고 파악한다. 현미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망원경으로 넓게, 그리고 나무가 아니라 이제 숲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연구 방법을 거시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2번,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적 행위자와 그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탐구한다. 근데 요거 이제 반대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행위를 하지? 왜 저런 반응을 보이지? 행위자 측면에서 본다. 그 각 개인의 의식, 그 주관적인 의식, 생각, 태도 이런 것들을 들어보는 방법을 미시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번.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이 있는데 여기는 크게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나눠지고요. 갈등론. 미시적 관점에는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리고 뭐 교환 이론까지도 이야기가 됩니다. 4번에 자, 그 기능론과 갈등론 중에서요 현상 유지만을 강조하는 보수적 관점이어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비판하는 견해가 무엇이죠? 네, 보수죠. 그러니까 사회 변화를 싫어하고 항상 사회는 뭐 안정적이고 균형적이고 네, 조화로운 쪽으로 가야 된다고 믿는 거, 이게 이제 기능론자들이에요. 근데 사회가 원래 그렇지만은 않지. 사회는 이제 대립하고 갈등하는 요소들이 틀림없이 있는데 이걸 간과한다고 비판을 받는 견해가 바로 기능론입니다. 그리고 5번처럼 이렇게 기능론자들은 사회가 이게 우리 몸처럼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로 봐요. 우리 몸이라는 것이 서로 이제 조화롭게 모든 기관들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이고 우리 신체에 병이 나게 되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능론자들도 사회 전체를 하나의 이제 유기체로 보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 6번.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균형과 안정을 중시하는 건 역시 기능론자. 7번은 그래서 사회적 가치나 규범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그 존재하는 규범이라는 것이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 합의를 해서 즉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서로 합의를 해서 만든 것이 규범이다라고 보는 견해 기능론이에요. 근데 갈등론자들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규범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좋아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이 힘이 센 지배 세력 계층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근히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들의 이 사회의 규범으로 고착화시켰다라고 보는 게 갈등론자들이죠. 그 다음에 8번. 갈등론은 갈등은 당연한 것이며 사회를 변화시킨다. 네, 갈등은 당연하다. 이 갈등론자예요. 근데 기능론자의 입장에서는 갈등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병, 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치유되어야 할 사회적 병으로 봐. 9번. 그래서 사회 변동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기능론자들이라고 해야 돼요. 갈등론자들은 사회 변동이라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봅니다. 이 피지배계층이 지배계층에 대항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사회 변동이라고 보거든요.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관점만으로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자, 사회 문화 현상은 주관적인 행위 동기와 목적을 지닌 인간에게 발생한다. 사회 문화 현상은 네, 사람들의 언어, 몸짓 등을 사용한 의미 교환의 과정의 결과이다. 아, 요거는요, 10번의 그 박스를 가만히 보면, 이거는 이거 미시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 같죠. 예,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은 뭐 상징적 상호작용론하고 네, 교환 이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 이것은 미시적 관점이에요. 개인의 행위 그리고 상호작용적 측면을 봅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이게 문제점이라고 했으니까 미시적 관점의 문제점은 뭐예요? 예, 사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시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사회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행위 바깥에서 존재하는 어떤 구속력 있는 존재일 수도 있거든. 그런 점을 간과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1번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란 인간의 무슨 사고과정과 자율적 행위의 측면을 중시합니까? 무슨 사고과정? 네, 능동적 사고과정.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인간이 주체라는 능동적 사고과정을 중시합니다. 12번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언어, 문자, 기호 이런 것들을 상징이라고 부르죠. 인간의 상징. 그래서 상징을 통해 상호작용합니다. 13번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르면 개인은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한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자아. 우리가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자아 정체감. 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거는 나 혼자서만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 내가 누구지? 나 혼자서만 생각하면 알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는가,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비로소 나의 정체감이 형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14번. 인간의 행위를 비용과 그에 따른 보상을 교환하는 관계. 네, 내가 이만큼 비용을 들였으니 나는 당신으로부터 이만큼 보상을 받겠다. 서로 주고받는 기브앤테이크로서 인간관계를 영 바라보는 관점을 교환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예, 15번. 그래서 이 교환이 가능한 이유는, 교환이론은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준 만큼 나도 받아야 되겠다. 합리적인 존재로, 합리적인 존재를 전제로 하고 설명하는 것이 네, 교환이론입니다. 16번. 교환이론에 따르면 고려되는 자산이나 교환되는 것은 재화나 돈에 국한돼요. 돈. 뭐 금전적인 것만 교환되는가? 그렇지 않지. 우리가 감정이나 명예, 서비스 이런 것들도 네, 교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면 저 사람도 나를 편안하게 해주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인 측면도 교환되는 거예요. 17번. 교환이론은 주로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사회현상을 분석해요? 아니라고요. 교환이론은 물론 거시적인 측면이 있긴 한데 미시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라는 단어를 써서 틀린 거예요. 미시적인 관점도 큽니다. 18번. 자, 인간의 정서적이고 비합리적인 행위를 설명하지 못한다. 아까 15번에서 봤듯이 교환이론은 합리적 인간을 전제로 하거든. 근데 인간의 행동을 살펴보면 감정에 따라서 비합리적으로 흘러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이러한 행동들을 교환이론이 전부 설명해 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비판받는 측면에. 자, 497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탐구하는 방법들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죠. 중요합니다. 자, 1번 보시면 크게 실증적 연구 방법과 해석적 연구 방법으로 나누죠. 네,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으로 나누는데 1번 해석적 연구 방법은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인간 행위가 아니에요. 예,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몇 번을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양적 연구 방법이지. 이거는 그 인간의 심층 깊숙한 곳을 연구하는 것이죠. 해석적 연구 방법은 인간의 주관적인 세계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틀렸어요. 2번은 자,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인간 행동의 개인적인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해석적 연구 방법이 됩니다. 3번 질적 연구, 즉 해석적 연구 방법은 바로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심층적, 사회문화 현상을 뭐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그냥 단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이제 감정이입을 통해서 이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바로 질적 연구 방법이지. 자, 4번은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중 무언은 자연현상의 연구에서와 같이 자료를 수집하여 네, 법칙성을 발견하고 일반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냐. 네, 두 가지 중에 뭐예요? 네, 그래서 실증적 연구 방법이 그렇지. 이거는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 현상이나 공통점이 있다. 본질적인 부분에서 같기 때문에 바로 실증적 방법을 통해서 일반화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실증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이에요. 자, 5번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번에는 다르다고 보네요. 네, 똑같은 게 아니다.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현상을 자연현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하느냐. 그래서 다르게 연구해야 된다라고 보면서 질적 연구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해석적 연구 방법. 자, 6번.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양적 연구 방법은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가설을 설정하고 그리고 연구 방법을 설계하고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고 가설을 검증합니다. 결론을 도출합니다. 네, 이렇게 6번 양적 연구 방법에는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한다는 중요한 대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7번은 질적 연구 방법은요, 문제를 인식한 다음에 여기에 가설 설정 단계가 없어. 그리고 바로 연구 설계를 하고, 연구는 어떤 방법을 할 거냐 그 말이죠. 그리고 자료 수집을 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결론 및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8번. 가설 설정이란 뭡니까? 가설 설정은 결론을 잠정적으로 예측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X면 Y다, 뭐뭐면 뭐뭐다라는 관계를 먼저 설정하는 거예요. 이 X에 해당하는 게 원인이지. X면 Y다. 네. Y다. 이게 가설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독립 변수고 요게 종속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증해 보니까 맞아. X면 Y다. 그럼 이게 하나의 뭐가 돼요? 이론이 되는 거죠. 이론. 이게 양적 연구 방법이에요. 그러면 네. 그 8번의 답은 뭐라고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됩니다. 9번. 질적 연구 방법에서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에 대한 감정 이입. 네. 그리고 뭐요? 감정 이입, 심층적인 이해, 뭐 이런 말들을 들어가면 돼요. 직관적인 통찰. 네. 그렇지? 직관적인 통찰, 감정 이입 이런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현상을 이해합니다. 자, 10번. 비공식적인 문서를 활용한다. 문서. 비공적 문서를 뭐 통기내거나 그러지는 않지요. 네,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이런 걸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11번. 해석학자는 통계를 활용하여 규칙성을 발견해. 뭐 통계의 규칙성 뭐 이런 얘기는 실증주의자들이 얘기해요. 실증주의자, 해석학자가 아닙니다. 15번. 따라서 실증적 연구 방법은 그 인간의 깊숙한 곳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인간의 동기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지요. 13번. 실증적 연구 방법에서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하도록 수치화된 지표로 바꾼다. 네. 뭐 행복도 뭐뭐 하면 사람의 행복감이 높아진다. 행복감이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관찰이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행복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지표를 나타낸다. 하루에 몇 번을 웃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냐. 이런 걸 조작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실증적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에서 나오는 겁니다. 14번.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했습니까? 일반적인 여론 파악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질문지 수집 방법도 적정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사람들에게 한 100명 정도 임의로 뽑아서 설문지를 돌리는 건 어때? 뭐 가능한 방법입니다. 15번. 이렇게 질문지법은 뭐 100명, 200명, 500명, 수천 명까지도 동시에 할 수가 있잖아. 시간과 비용이 많이 절약돼요. 그리고 자료 분석을 할 때 통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가 쉽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16번. 응답자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네, 면접법이 이랬죠. 면접. 인터뷰를 하다 보면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과거 이야기까지, 지금의 감정 이런 것까지 다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나 이제 한 사람 인터뷰를 하면 시간과 방법이 굉장히 많이 들죠. 질문지법에 비하면 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17번. 동시에 많은 대상자를 조사하면 조사할 때는 따라서 면접법이 아니라 질문지법을 활용해야 돼요. 18번. 질문지법에서 모집단으로부터 실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걸 이제 샘플링, 영어로는 샘플링, 우리말로 표본 추출이라고 하죠. 표본 추출. 가령 모집단이 한국의 남자 고등학생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남자 고등학생이 모집단이야. 그럼 걔네들을 수백만 명 되는 애들을 다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서울 지역에서 100명, 경기도에서 1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뽑는 것입니다. 인구비례에 따라서. 19번은 19번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19번에 자, 읽어 보면 자료의 실제성이 보장되고 그 데이터라는 것이 믿을만하다는 거죠. 질문지법이나 면접법을 실시하기 어려운 어린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저 아프리카 종족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행동을 바로 보는 거예요. 생생한 자료를 보는 게 참여 관찰법입니다. 자, 20번. 질문지를 이용한 사회조사는 1단계로 문제를 제기하고, 네,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하죠. 3단계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가설을 검증하는 거지. 검증.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검증된 가설을 일반화해서, 네,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21번.
자료 수집 방법. 자, 소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다. 소수의 인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해 연구자의 융통성이 발휘되고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다. 뭐겠어요? 바로 면접법의 면접법밖에 없네요. 여기 맞는 것은. 22번. 가설을 효과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자료 수집 방법 볼까요? 가설. 그러니까 이게 X면 Y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실험법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 관찰법보다. 네, 실험을 해보면 X라는 변수에 조작을 가하는 거야. X라는 변수에 조작을 가해보니까 Y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이제 이게 실험 방법입니다. 근데 23번. 조작을 당하는 실험법은요. 이 그룹을 나눠서 하는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 조작을 가하는 쪽이 실험인데, 실험 집단인데, 그 조작 행위가 비윤리적일 가능성도 있지. 그래서 실험법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 24번. 실험법을 적용할 때는, 자,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눠요. 처음에 그 실험 처치의 효과를 위해 실제로 실험 처치를, 즉, 조작을 하는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하고, 그리고 통제 집단은요, 실험 처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실험 집단이 어떻게 변화한지를 보고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룹이 하나 있어. 그걸 통제 집단이라고 하죠. 25번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을 연결하시오. 네, 일단 면접법이라는 것은 면접법은 깊이 있는 정보 획득하고 연결되겠네요. 그다음에 실험법은 실험법은 실험 및 통제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지. 질문지법은 자료 수집의 효율성이 큰 쪽이겠네요. 참여 관찰법은 이제 들어가서 관찰하는 거니까 생생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고. 문헌 연구법은 네, 어떤 조사를 하든지 처음에 어떤 문서화된 형태의 자료가 있는지를 도서관에 가서 살펴봅니다. 선행 연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그래서 모든 연구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문헌 연구법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26번에 면접법은 문맹자에게 실시할 수 없습니까? 네, 문맹자는 글씨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이야. 면접은 이제 말로 대화를 나눈 거니까 문맹자 가능합니다. 참여 관찰법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그러니까 어린아이나 이제 그 아프리카 종족 이런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관찰하니까 이건 가능해요. 28번 문헌 연구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때는 문헌의 신뢰성, 네, 문헌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특정 개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말을 거기다 썼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근데 신뢰성이 좀 문제가 됩니다. 신뢰성을 고려해야 되겠어요. 네, 503페이지로 가시죠. 3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연역적 연구 방법이라는 것은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여 일반적인 법칙이나 이론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연역적 연구 방법의 반대 말이 귀납적 연구 방법이지. 귀납적 연구 방법은 구체적 사실들로부터 일반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들이 지금 이렇게 한 500개의 케이스가 있어. 그럼 500개 케이스를 전부 직접 관찰하고 해서 정리를 자료를 정리해.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일반화하는 거예요. 귀납적. 근데 연역적 연구 방법은 아까 봤듯이 X면 Y다라는 어떤 하나의 가정을 설정한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검증을 해서 일반화하는 방법입니다. 2번은 자, 무슨 방법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들 100개, 200개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귀납적 연구 방법이에요. 3번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을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이건 이제 개방적 태도라는 거죠. 나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른 견해들도 받아들인다. 그러면 개방적 태도라고 하죠. 거기 객관적 태도라는 것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바라본다는 것이 객관적 태도예요. 4번처럼 그죠? 주관을 배제하고 냉정한 제3자 입장에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탐구한다. 이걸 뭐라고? 객관적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5번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 무슨 태도가 필요한 이유는 사회과학적 지식이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절대 진리는 없어. 네.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 달라질 수도 있어. 이런 거죠. 내 생각이 절대적 진리는 아니야. 저 사람의 말이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이 개방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6번.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적 가치관이나 선입관을 배제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요거는 또 다시 객관적 입장이 됩니다. 7번. 다음과 같은 현상으로 인해 강조되는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는 뭘까요? 네. 아프리카에서는 갓난아이의 죽음보다는 노인의 죽음을 더 슬퍼한대요. 노인들은 생존을 위한 삶의 노하우를 너무 더 많이 갖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럽에서는 갓난아이의 죽음을 더 슬퍼한다고 합니다. 이게 사회마다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문화를 바라볼 때, 사회를 바라볼 때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보자. 그래서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8번. 사회현상의 연구자는 사회문화현상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이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게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한 요소만 부분적으로 보면 안 돼.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을 봐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어. 사회 전체적인 모습을 총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총체주의적 태도? 네. 그리고 네, 총체주의적 태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방적인 태도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 관점이 다양하게 존재하니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보자. 네, 개방적 태도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연구자는 사회문화 현상이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그러니까 사회에 따라 다르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또 상대적인 태도예요. 상대주의적인 태도. 10번. 각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사회문화 현상을 이해해라. 이것도 역시 네, 상대주의적 태도죠. 한국 사람들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는 한국 사회의 그동안 역사를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특수한 어떤 배경을 바라보면 되시고. 네, 11번.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에는 무슨 태도가 요구된다. 이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문을 가지고 살펴보라 하거나 자신의 연구 진행 과정에서 대해서 제대로 탐구하고 있는지를 되짚어 본다. 자, 의문을 가지고 본다. 또 되짚어 본다 하면 이제 성찰적 태도를 말합니다. 사회 현상을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저거 뭔가 문제점이 있구나라고 자꾸 비판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12번. 자, 사회 문제를 흑과 백, 선과 악이라는 양극단의 방식으로만 구분하려는 논리. 이건 바람직하지 않죠. 이런 걸 바로 이제 흑백 논리라고 얘기합니다. 13번.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판단한 데 있어 개인이나 집단의 가치가 개입되지 않는 것. 가치를 개입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 옳다는 건 가치가 있어. 사람 누구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어. 그런데 이걸 사회과학을 연구할 때 가치를 개입시키는 것보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는 게 좋죠. 그래서 이 가치 중립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13번은 가치 중립성. 14번. 연구에 착수하면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자신의 가치를 철저히 배제해야 됩니까? 자신의 가치를 철저히 배제하는 단계가 있긴 있어요. 그 연구 대상을 연구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자신의 가치가 개입돼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연구 문제를 인식한다거나 연구 대상을 고른다거나 가설을 설정한다거나 할 때는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가치가 개입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서 가치 중립성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15번. 자료 수집해서 분석하고 결론이 도출되면 도출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는데 이때는 또 다시 가치 중립성이 아니라 일단은 가치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회과학자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결론에 이르렀어. 그러면 이거를 뭐 정부 당국이나 책임자에게 건의를 하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의지를 표명하게 되잖아. 그러면 가치가 개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6번. 사회과학의 탐구 과정에서 가치가 개입될 수 있는 단계.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연구주제 선정할 때는 자기가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기어. 가치가 개입합니다. 근데 가설 설정도 마찬가지죠. X면 Y다. 이게 가설이라고 했잖아. 그럼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고 Y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을지 이거는 선택 문제잖아요.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 물론 자료 수집 과정이 어떤 데이터, 어떤 자료를 수집할 것인가는 가치가 개입될 수 있지만 분석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는 가치 개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가치 중립성 쪽으로 돌려야 돼요. 디귿은. 그리고 가설을 검증하거나 일반화하는 것도 가설 검증할 때 오로지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기억과 니은. 자, 17번. 탐구 대상이 인간과 사회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자에게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됩니다. 네, 연구자의 윤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18번.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성격과 목적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조사 참여자에 대한 뭘 구해야 될까요? 연구 대상자. 연구 대상자가 사람이라고, 사람. 여러분,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할 때는 동물로부터 무슨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미리 동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일종의 연구 윤리의 하나야. 자, 19번. 다른 사람이 수집한 자료를 자기가 모은 자료인 것처럼 발표하거나 조사 대상자의 사생활에 노출되거나 명예와 훼손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는 안 되죠. 이때는 그 이른바 윤리의 문제, 연구상의 윤리의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20번. 연구 대상자의 무엇을 보고하려면 철저하게 익명성을 보장해야 됩니까? 네, 연구 결과의 분석과 보고할 때도, 보고 과정에서도 예, 연구 대상자가 누구였는지 이름, 예, 보고하더라도 이름은 다 가리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될 때는요 대상자 이름을 가려야 되죠. 근데 이게 그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생활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사회문화 파트의 네, 1장이었죠. 1장. 1장이 우리가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태도 그리고 그 연구 대상인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의 차이점 이런 것들 분명히 이제 문제 나옵니다. 항상 나오니까 잘 공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인과 사회 구조. 네. 여기까지 하죠.